아,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어르신이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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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치면서 노래하시네요? 아니 버스킹 하는 거 몰라. 버스킹이요? 버스킹이라 그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칠순이요. 뒤늦게 묵은 저기 고목나무에 꼽혔나 봐. 갑자기 60이 넘어서 음악이 다시 하고 싶어져 갖고 미쳤다고 그래 남들이. Hey, hey, fighting song. 말보다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게 익숙하다는 할아버지. 오, 잘하시네. 많이 쳐보신 것 같죠? 잘 치신 거예요. 무슨 노래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아, 이게 딱 들으면 손이라고 그러잖아. 파이팅 송. 네. 손흥민 선수 응원가요. 아니, 아니, 갑자기 손흥민이요? 그 벌리전 경기 보고 흥분이 돼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작사 작곡 다 한 거야 내가.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씀? 오, 직접 만든 거였다니. 네, 싱어송라이터예요. 70m 폭풍 질주꾼을 보시고. 아니 지금 영국에서 약간 떴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뜰 거야. 두고 봐. 언제일지는 몰라도 뜨긴 꼭 뜰 거라 확신하는 예비 K-POP 스타.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 이제 오지 노래 소리 듣고 이제 운동하다가 아직 시간이 좀 덜 됐어요. 잘 나가던 옛날 얘기를 하루. 스타의 삶이란 언제나 고독하긴 마련. 자이반 타이반 거리 두기 수칙 지나치게 지켜가며 공원 콘서트를 마치는데. 어 너무 듣기 좋은데요. 대부분의 음악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할아버지의 집. 그런데 살림살이가 꽤 단출하네요. 아 음악하다 보니까 좀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해갖고 혼자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혼자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가족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유일한 친구는 몇 년 전 구입한 통기타뿐. 이게 작업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요 녀석을 잡았다 하면 기본이 2시간이라는데. 지금까지 네. 만드신 곡이 총 몇 곡 정도 돼요? 20곡 넘을 거예요. 와, 많이 쓰셨네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 불타오른 열정. 악보를 저렇게 너무 많이 작업하셨어요. 그 뜨거운 마음은 이 자작곡들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고. 전문가시네요. 처음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아, Old Singer Mr. Joe라고 해요. 자신에게 바친 노래였어요. 네. 음악 굉장히 젊은데요. 네. 네. 다음 노래는 이게 좀 이제 박스 초콜릿이라고 상자 안에 초콜릿인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다 아실 거예요 아마.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My mama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너무 좋은데요? 완성도가 너무 높아요. 네. 가장 애정이 크다는 다음 곡은 안지나서나 음악 생각뿐. 왜냐면 이게 쓰다 보면 너무 재밌고 희열이 봐. 70평생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담아가며 본인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할아버지.